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링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샤아즈나블의 전용기 프라를 추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의 라이벌 그리고 건담의 주인공인 아무로레이 전용기 프라모델의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바로 그 첫 번째, 짜잔, 네, RG 퍼스트 건담입니다. RG의 1번 제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험 정신을 가진 그런 프라모델이라고 할까요? 일단 프로포션은 둘째치고 많은 부품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만 봐도 지금 어깨, 위, 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파츠 분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 투톤 컬러의 외장들까지도, 무장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고, 하지만 디테일하구나, 만질 게 많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프라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짜잔, 네, MG 퍼스트 건담 2.0입니다 와우, 이건 제가 항상 MG를 추천할 때마다 같이 나오는 녀석이기도 한데요. 왜 추천을 하느냐, 일단 조립하면서 오밀조밀한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외장이 재밌다기보단 내부 프레임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내부 프레임 한번 조립해보시라고 항상 추천을 드리는 건데, 또 재밌는 점이라고 하면 손가락이죠. 내가 직접 조립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손가락들이 전지가동까지는 아니지만 두 번째 마디까지는 그래도 가동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손이기도 하죠. 나름 귀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2.0의 모티브가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많이 닮은 그런 외형이에요. 그래서 그것 또한 나름의 멋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밋한 이런 외관들을 보세요. 애니메이션 같죠?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단! 네, 이번에도 퍼스트입니다. 네, MG! 디 오리진 버전 RX78. 야, 이것도 하나의 물건이죠. 제가 얘 리뷰 굉장히 점수 후하게 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의 그 MG 2.0이랑은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한 모습, 그리고 좀 더 몰드가 많아지고요. 어깨에 포가 달린 것까지, 라이플도 형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퍼스트에 비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조금 더 멋이 있어진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질 게 꽤 많아요, 이것도. 허벅지 몰드 먹선 넣을 때도 좀 많고, 요거 살짝 벗겨보면은 여기도 프레임은 좀 심플하게 바뀐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은 전지가동이에요. 전지가동이라서 얘도 만질 게 꽤 있어요. 만져줄 것도 많고 해볼 것도 많고 나름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또 디오리진 버전까지 봤고요. 자, 이번 네 번째입니다. 야,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 MG 뉴건담 버전 카토키. 와우, 요거는 일단 프라 품질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완성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외관, 자, 야, 누가 봐도 이 멋있는 뉴건담을 누가 뭐라고 할까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야, 이 특히 요런 부분들, 데칼만으로 이렇게 화려해질 수 있다는 거를 몸소 보여주시거든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머리 조형이 굉장히 깔끔해요. 아주 좋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고품질이다 할 수 있고, 중간중간 몸 자세히 보면은 와! 이렇게 발동 모드라 그래서 사이코 프레임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런 부분까지도 나름 있어 보인다. 근데 아까 방금 있었는데 없어진 게 보이시나요? 네, 핀판넬 안 좋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핀판넬의 고정이 이게 그렇게 좋진 못해요. 다 좋은데 이게 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짜란! 네, MG 하이뉴 건담 버전 카토키. 요것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은 반다이의 배려가 또 돋보인다는 부분이, 아까 뉴건담이 좀 못 써는 경향이 있는데, 이 녀석은 뒤에다가 스탠드를 추가를 해서 아주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조형이, 육덕진 조형이 장난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합니다. 야, 말을 못 잇겠다. 심지어 데칼을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이시나요? 이
이 그라데이션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붙이는데 좀 힘들긴 해도 그래도 붙이고 나면 아주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죠. 아,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데칼이 좀 얇기 때문에 붙일 때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암브로 전용기 프라모델들을 추천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암브로레이가 탑승한 네, 전용 프라모델들의 추천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모아놔도 암브로 기체만 모아놔도 상당히 박력이 넘치고 재미있네요. 진짜 특히나 암브로레이가 탑승한 이런 기체들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발매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강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더블링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재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쉐!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